안녕하세요. 미국 조지아 애틀랜타에 살고 있는 애틀마입니다. 오랜만에 쇼핑을 다녀왔습니다. 러쉬 매장에 제가 러쉬에나 사러 자주 갔던 곳인데 그 앞에 바로 자라 매장이 있어요. 요즘 방탄소년단 우리 BTS 노래 들으면서 정말 즐거운 하루하루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 아들이 UCLA 로스쿨에 다니고 있는데 LA 아직 1년 동안 한 번도 못 갔어요. 이번에 백신도 맞고 8월에 개강을 한다고 해서 저도 핑계김에 아들 따라가서 바다도 보고 친구도 만나고 오려고요. 그때 입을 원피스를 좀 살려고 합니다. 50대에게도 어울리는 것들이 좀 있을지 오늘 열심히 찾아볼게요. 와, 파란색 바다 보고 싶어요. 첫 번째 마음에 드는 원피스인데요. 굉장히 여성스러워요. 꽃무늬도 이쁘고, 소매나 길이도 적당하고, 단추도 예쁘고. 제가 사실 20, 30대는 이런 여성스러운 걸잘못 입었어요. 왠지 모르게 쑥스러워가지고. 그래서 그런지 나이 들어서, 이런 여성스러운 원피스가 더 입고 싶더라고요. 일단 얼른 집어들었어요. 피팅룸이 문이 닫혀서 입어볼 순 없거든요. 집에 가져가서 입어봐야죠. 와, 이 강렬한 빨간색. 제가 입고 다닐 순 없을 것 같은데, 또 여름에 휴양지에 가서 이런 거한 번쯤 입어보고, 사진도 찍어보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가격은 119불, 조금 세긴 하네요. 진짜 빨간색 강렬하다. 이 노란 원피스는 색상도 이쁘고, 약간 한복청 같은 느낌? 그러면 굉장히 시원할 것 같고요. 브이넥도 마음에 들고, 꽃무양도 예쁘고, 예, 소매도 시원하니 예쁘네요. 아까 그 빨간색하고 같이 하얀색이 있는데 디자인이 좀 달라요. 브이넥도 예쁘고, 소매도 좀더 이쁘게, 가격도 60불, 90으로 더 싸네요. 호주머니도 있고, 저는 요게 더 마음에 들어요. 요거는 외출복으로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 평상시에 집에서도요. 휴양지에 가서도 입으면 시원하고 좋을 것 같고, 빨간색은 이쁘긴 한데 제가 감당이 좀안될것 같고, 이 하얀색은 괜찮을 것 같아요. 길이가 생각보다 조금 긴것 같아서 한번 대보는데, 조금 하이힐을 신거나 여름 높은 굽 높은 여름 슬리퍼를 신으면 좀 어울릴까요? 지금 제 모양하고는 조금 안 맞긴 한데요. 그래도 화사해요. 파란색 줄이 정말 시원하게 네, 줄거있는 웃옷인데요. 브이넥에 천도 아주 부들부들 너무 예뻤어요. 그런데 바지는 좀 제수복 같다고 해야 되나? 두개 같이 입으면 제 생각은 그냥 좀안 어울릴 것 같아서 청바지나 그냥 다른 흰색 바지 이런 거에 좀더 맞지 않을까? 근데 천도 부들부들하고 그냥 빨래 빨아서 툴툴 털어서 입으면 시원할 것 같아요. 옆에 이렇게 트임이 있어서 뚱뚱해 보이지도 않고 배도 안 나오고. 이거는 우리 중년들이 입어도 딱 좋을 스타일이에요. 시원해 보이죠? 지금 제 바지하고는 좀안 어울려요. 요 가방 너무 귀여워요. 진짜 여름에만 들을 수 있는, 네, 속이 다 보이는 비닐에 안에 이렇게, 이거 뭐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49불 90인데, 괜찮은 것 같아요. 여름에 한 번쯤은 들어볼 만한. 요 바지는 요 여성스러운 요 허리 부분이 되게 마음에 들어요. 이거 린넨이라고 하나요? 한국에서도 되게 유행하잖아요. 그런데 여성스러우면서도 간편하고, 그리고 약간 이렇게, 뭐냐, 허리 부분하고 엉덩이 부분도 널찍하니 길어요. 그래서 편할 것 같아요. 이것도 저희 중년들한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이 가방은 29불 90인데요. 가격이 싸고 또 깔끔해서 아까 그런 바지나 옷에 그냥 간단하게 들고 다니기 괜찮을 것 같아요. 놀러 가서 핸드폰하고 뭐 지갑 정도 놓고 다니면 괜찮을 것 같고요. 귀엽죠? 요즘 이렇게 뭐라 그랬지? 하얀 비닐, 투명한 신발이 유행인가 봐요. 자라에 신발 이런 게 너무 많아요. 그 뒤에는 뭐라 해야 되죠? 이 여름 볕짚처럼 생겨서 시원해 보이고.
아, 진짜, 진짜 제가 입고 싶었던, 사고 싶었던 옷이 이거예요. 요 황금 빛나는 단추에 초록 색깔이 너무 예뻐요. 찢어진 청바지도 진짜 예쁘고. 제가 20년만 젊었다면, 아, 정말 입고 싶은. 약간 정장바지에 이 우동만 입어도 괜찮을 것 같죠? 이거 너무 좀 25불 99 티셔츠인데요. 좀 어글리해요, 모양이. 아, 그리고 이 신발 분홍에 이것도 투명, 비닐 같은 거에 굽도 투명하게 돼 있어서 이거 정말 이쁘죠? 그리고 앞에가 일자가 돼서 발도 커 보이지 않아요. 저 신발에 너무 잘 어울리는 원피스예요. 진짜 바다를 부르는 원피스. 아, 근데 저 이거 입을 자신은 없어요. 69불 90인데 진짜 진짜 입고 싶은데 저는 정말 가슴이 절벽이거든요. 이건 좀 가슴 있는 분이 입으면 볼륨감 최고일 것 같아요. 바닷가에서 입으면 진짜 이쁠 것 같은데. 이것도 바닷가 갈때 들고 가면 좋을 가방. 너무 귀엽죠? 작기는 한데 나름 또 이렇게 많이 들어갈 것 같더라고요. 제 옷하고 안 어울리는데 신발 이 꽈배기 신발 이것도 너무 예뻐요. 굽도 이쁘고 적당하고 이 꽈배기 모양이 이거 소라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쁘죠? 이것도 찜했어요 제가. 이것도 소라색 가방인데 29불 90이에요. 무슨 약간 도시락 가방 같긴 한데 간단하게 들고 다니기에 좋을 것 같아요. 여행지 가서. 평상시에는 좀 작아서 실용적이진 않은 것 같고요. 와, 또 바다를 부르는 정말 69불 99짜리. 진짜 이거 바닷가 가서 입기 너무 이뻐요. 앞에 약간 트임이 있고요. 지금 저는 좀안 어울리긴 한데 아까 그 소라색 예그 구두 슬리퍼 신고 요 소라색 가방 들고 바닷가 가면 짱 신날 것 같아. 이 철로 된 줄이 진짜 시원하더라고요. 여름에 이 철로 된 가방 줄을 하나 사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 모자 하나 써주고 그 치마 입고 그리고 나플라풀 해변가를 다니면 뭐 걸어 노래 한번 틀어주면 세상 천국이죠 천국. 이거는 이것도 49불 90인데요. 이 치마도 너무 예뻐요. 단추가 이것도 앞트임이 되어 있고 이 색상이 약간 감귤색 그리고 요즘 비 태양이가 그 곱슬머리 나오는 옷하고 비슷한 색상이죠. 그리고 또 진짜 이거 너무너무 사고 싶은 건데 저가 감당이 안될것 같아요. 이 오렌지 컬러 안에 있는 거 하고 밖에 이 초록색도 너무 예쁘죠. 이 안에 아무거나 입고 그냥 이거 하나 슬쩍 그 효리가 한창 입고 나왔었잖아요. 이거 하나 흔쩍 두르고 나가면 진짜 어딜 가도 예쁠 것 같아요. 근데 길이가 생각보다 좀 길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소매가 없어가지고 이게 약간 코디 입기가 약간 애매하긴 해요. 그래도 너무 이뻐요. 그 꽈배기, 도넛 같은 신발들 너무 플랫 낮아가지고 저는 사실 이런 거잘못 신어요. 발바닥이 약간 손발에 굳은살도 좀 있어서 티눈도 있고 근데 너무 귀여워요. 너무 이뻐요. 젊은이들이 신으면 진짜 이쁠 것 같아요. 아, 이것도 정말 제가 정말 사고 싶어서 고민 엄청 했어요. 양쪽으로 이렇게 트임이 되어 있고 천도 이렇게 린넨처럼 시원하고요. 색상 검은색에 이 리본 끈도 이쁘고 39불 90 생각보다 싸죠. 근데 이 등판이 너무 많이 빠진 거예요. 가디건을 입거나 아니면 입어 받쳐 입어야 될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등판을 내놓으려고 다닐 자신이 없어가지고 이거는 49불 90. 아, 이것도 정말 진짜 여성스러워요. 길이도 적당하고 이것도 얇은 뭐 긴팔 가디건이든 짧은 가디건 하나 입고 있으면 외출할 때도 이쁠 것 같고 해변에서는 그냥 이것만 딱 입고 다니기도 이쁠 것 같아요. 저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 30대 이렇게 여성스러운 거잘못 입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거 너무너무 입고 싶어요. 이쁘죠? 또 대보려고 들고 갔어요. 이뻐요, 이뻐. 정말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요거에 맞는 신발, 아까 그 소라색 신발도 맞을 것 같고 분홍색 신발 신어도 이꽃 모양하고 같은 색이라 이쁠 것 같아요. 이것도 일단 찜해놓고요. 이거는 치마가 좀 특이해요. 시원하고 근데 밑에 단처리가 좀 애매하더라고요. 그냥 슉슉 이렇게 풀어놨어요. 요 감귤새 이것도 한 벌짜리인데 65일 90일인데 이것도 진짜 마음에 들어요. 뭐냐면 아래가 바지 스타일이에요. 제가 이런 거 꼭 입어보고 싶었거든요. 이렇게 같이 딸려있는 바지 스타일로 이거 그 태영이 머리 색깔 머리 같은 감귤색 이거 하나만 입으면 플라당 입고 벗기도 편하고요. 그래서 가격 대비 69.90이면 좋은 것 같아요. 길이도 저한테 조금 길긴 하지만 힐 조금 높은 거 신으면 예,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마음에 들어가지고 사서 길이 좀 줄여도 될 것 같고요. 진짜 편할 것 같아요. 이거 하나만 입으면 여름에 해변가 가도 좋고 평상시에도 입고 다녀도 괜찮을 것 같죠. 아, 이쁘다. 사고 싶은데. 진짜 강렬한 빨간색. 근데 이게 약간 다홍색 같은 빨간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정말 이것도 여성스럽죠. 제가 이거 입고 외출은 못해도 집에서 이거 입고 있으면 진짜 행복할 것 같아요. 막 이거 입고 예쁘게 집안일하고 막 그런 상상? 저 원래 집안일 안 좋아하는데 이 소매 부분도 약간 고무줄이 예쁘게 되어 있고요. 단추도 빨간색이고 가격은 69.99예요. 길이도 딱이죠. 집에서 입어도 될 것 같고 외출하기에는 조금 자신은 없긴 한데 또 입다 보면 이런 거 입고 공원에 놀러 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것도 진짜 저 마음에 들었어요. 여성스럽죠? 그리고 이것도 되게 여성스러운 원피스인데 조금 너무 어려 보여서 아닐 것 같긴 해요. 근데 좀 젊은이들이 입으면 예쁠 것 같아요. 꽃무늬 예쁘죠? 천도 엄청 시원해 보여. 49.90. 이것도 어떨까 싶어요. 원피스는 아닌데 길이가 무릎 아래까지 내려오고요. 굉장히 얇은 긴팔이에요. 여름에 이거 입고 안에 정장바지 스타일로 입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바로 앞에 마침 뭐 비슷한 색깔의 바지가 있어서 제가 한번 매칭을 해봤는데 괜찮을 것 같죠. 이렇게 외출복으로 이게 모르겠어요. 이렇게 긴 거를 짧은 바지들 좀 젊은이들은 많이 입는데 저희 같은 중년은 이런 바지에 입으면 깔끔한 외출복이 될 것 같아요. 바지 색상하고 옷들의 색상하고 비슷한 것도 예쁜 것 같아요. 저 신발 볼게요. 지금 보니까. 이것도 예쁘죠, 신발. 이 바지에 아까 그 옷들이랑도 이런 거 신어주면 예쁠 것 같아요. 오늘 낮아서 저는 좀 그런데 49.90 예쁘다. 진주 신발. 이거 긴 남방인데요. 이것도 참 예쁘죠. 색상이 분홍색인지 다홍색인지 어떻게 이렇게 예쁠까 싶고 빌딩 그림도 되게 멋스럽고 저는 이게 길이가 좀 길어가지고 똥배도 가려주고 그래서 아주 실용적일 것 같아요. 놀러갈 때도 좋고 평상시에도 아무 바지나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소매 부분도 되게 예쁘고 손도 부들부들 아주 시원하니 그냥 빨아서 톡톡 털어서 이렇게 이것도 좋은 것 같아요. 예쁘죠? 가격은 49.90. 이 두 원피스는 제가 입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데 그래도 뭐 바닷가 가서 한 번쯤 입어보고 싶은 그런 거예요. 천도 톡톡하니 예쁘고 요 레이스 달린 요 원피스도 참 예쁘네요. 성당에서 세례받을 때 제가 이런 하얀 원피스를 입었던 기억이 나서요. 둘 다 69.90인데 아주 이쁘고 네, 올 여름에 바닷가에서 입으면 좋을 그냥 바라만 봤습니다. 저는 아닌 것 같아서요. 그래도 너무 예뻐요. 예쁘죠? 이번 원피스는 몸에 착 붙어가지고 아주 볼륨을 살려줄 저하고는 좀 거리가 멀긴 한데요.
제가 입으면 대충년 똥배가 뻘로 나올 것 같아서 못 입을 것 같은데, 이거는 해변가 같은 데 놀러 갔을 때 저녁 먹으러 외식할 때 입으면 진짜 예쁠 것 같아요. 디자인, 색상 정말 예쁘죠? 여기 초록파랑하고 같이 나서 그런지 더 눈에 확 띄고 예쁘네요. 이 브라우스도 괜찮네요. 시원해 보이고. 이뻐요, 이뻐. 색상들이 정말 다양하네요. 진짜 제가 마음에 드는 걸 찾았어요. 39,90인데요. 가격도 적당하고, 이거 뭐라고 해야 되죠? 일반 천이 아니라 약간 수놓은 것처럼 뜨개질된 것처럼 그런 천이에요. 이것도 안에 하얀색 예쁜 거나 가디건 같은 거 입고 입으면 예쁠 것 같아요. 신발하고 가방하고 쌍으로 진짜 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구경하고요. 제가 다음에 예쁘게 입은 모습 보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자라에서 애틀맘이었습니다.